갈치가 있는데 뭐 안 문다 없어요. 입질이 약하다 그건 물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빠를 때는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물고 있으면 이미 배가 당겨주니까 지선이 당겨지면서 목줄이 당겨지면서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물이 느려 그러면은 목줄이 슬랙이 있단 말이에요. 입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 앞으로 오거나 뒤로 와서 흔들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말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패밀리를 타고 갈치, 테냐, 텐빈, 메탈, 지깅 낚시에 왔습니다. 지금 포인트 와서요. 이제 풍도 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8월 9일이 풀리고 첫 주말이에요. 원래는 저 이게 첫 주말에 항상 그 저희 형님들과 함께 독배로 이제 갈치 외줄 낚시를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먼바다 기상이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 통영 같은 경우는 워낙 섬이 많기 때문에 내만권에 풍랑주의보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울도 생각보다 많이 안 치고 바람만 태풍권으로 바람만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내만권에서 지금 낚시를 시작을 하고요. 지금 패밀리 같은 경우는 한치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제 집어등도 이렇게 집어등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고 품도 있는 상태로 이제 새로운 배 793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영권에서 야간 낚시를 즐기시기 상당히 좋은 선사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와갖고 이제 갈치 테냐 텐빈 하는데 오늘은 이제 텐빈 낚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테냐, 텐빈 이렇게 세 가지 낚시 중에 어느 낚시를 좀 선호하냐면 전 테냐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테냐 같은 경우는 입질이 좀 목성이 좀 셀 때 그러면 사이즈를 좀 골라서 큰 녀석을 잡아낼 때는 테냐가 확실히 좋고요. 그 입질이 약하거나 약은 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텐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어군이 한 20m권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메탈을 집어넣으셔서 끄집어내는 게 마리수를 뽑아내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텐빈 낚시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올해 제가 이제 빌드에 그 참여를 해서 필드 테스트를 1년 반 이상 이제 필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운샷이라든가 외숏이라든가 다른 낚시에 사용을 다 해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텐빈 낚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요. 팀피싱에서 판매하는 올라운드 TS185XH입니다. 로드 그 앞에 TS라는 명칭이 붙은 거로 이제 느낌은 오시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티타늄 출대가 고탄성 티타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다운샷 낚시를 할 때 그 바닥에 돌을 때리는데 입질인 줄 알고 챔질을 초반에 좀 많이 했어요. 확실히 지금 입질이 맨 처음에 이 로드에 대한 감도 입질을 맨 처음에 테스트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탄성 티타늄 초대가 들어가 있어서 감도가 진짜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로드가 그 일자배열 배열 같은 경우는 일자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파럴 배열을 할까 하다가 실적으로 로드에 대한 이제 액션이라든가 감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배열이에요. 예, 캐스팅을 하거나 선정낚시에서 라인 올라타는 걸 좀 줄이고자 이제 스피닝 배열을 많이 쓰시는데 로드를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 보세요. 쓸 때 이제 상당히 감도가 좋은 로드 대부분 일자배열인데 일자배열 테냐 로드, 텐빈 로드, 그리고 메탈 로드 이 세 가지 로드는 액션이 다 달라요. 오히려 테냐랑 메탈은 로드를 좀 같은 걸 쓰셔도 돼. 근데 텐빈은 조금 연질 지금 보시면 허리는 살아있지만 초리 쪽이 이렇게 연하게 움직여주는 이렇게 연하게 움직여주고 좀 중연질스러운 로드를 쓰셔야 돼요. 미디어를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뭐 이카메탈 때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카메탈 때로 텐빈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카메탈 때로 테냐나 메탈을 하는 거는 솔직히 액션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액션을 줄 때 허리가 먹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가 먹어주기 때문에 실적인 메탈이라든가 테냐 결론은 루어가 움직이는 양 자체도 작고요. 챔질을 할 때 로드가 먹어 들어가는 힘세 그 힘세에 따라서 훅이 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챔질을 세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테냐랑 메탈 하실 때는 허리가 좀 서 있고 9:1에서 8:2 정도 좀 부분에 로드를 사용하시면 좋고 뭐 쉽게 생각하면 갈치 외줄 낚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바늘 하나 지금 해서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외줄 낚시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조업이니까 그래서 뭐 라이트하게 이제 갈치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게 텐빈입니다. 그러면 텐빈 낚시에 대한 구성은 기본적인 건 외줄 낚시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아까 좀 돌아다니면서 좀 지금 오늘 오신 조사님들 채비 좀 봤는데 봉돌에다가 집어등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광 봉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봉돌이 야광이고 야광 봉돌에 집어등 끼면 갈치가 거길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텐빈 낚시하실 때 채비 기본 구성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이제 텐빈 채비는 원줄에 15에서 20cm 정도 이제 경심줄이나 와이어로 된 이제 줄을 목줄을 답니다. 왜냐면 이제 집어등 근처를 갈치가 때려요. 그래서 여기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 주고요. 집어등을 다시는데 그 조그만 집어등 안 다셔도 되고 그냥 일반 갈치 집어등 한 8,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거 다시는 게 오히려 더 발광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 집어등 밑에 바로 이렇게 채비 다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의미 없어요. 좀 떨어뜨려야 돼. 여기서 최소한 25cm, 20에서 25cm 정도 떨어뜨려야 여기서 집어등이 반짝이면서 이 목줄, 지선줄. 이 지선줄에 달려있는 요 축방 튜브가 빛이 같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선줄도 1m 정도 쓰시면 돼요. 이게 뭐 갈치 목줄 사시면 기본 2m 달릴거든요. 이게 멀리 있다 그래서 입줄이 잘 들어오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짧은 상태로 손으로 감을 보고 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m 사용하시면 됩니다. 80에서 1m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꽁치 쓰시는 건 뭐 얇고 긴 거 아니면 쓰러져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집어등이랑 요 채비 뭐 요즘 철사로 해갖고 꺾어갖고 나오는 채비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삼각도래 정도 이렇게 삼각편대도래 정도 이 정도 사용하셔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텐빈 전용 뭐 갈치 바늘이라고 파는 거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갈치 바늘 이제 사러 가셔갖고 매장에서 민을 그 바늘에 있는 민을 큰 게 짱입니다. 무조건 그거 쓰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은 세지만 지금 뒷바람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손속이 좀 덜 나옵니다. 배가 밀리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 입질이 되게 약해요. 물이 안 가는 날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수신권이 만약에 30이에요 그럼 35까지 내리시고요 슬로우 릴링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이렇게 하면 목줄이 펴져 있다가 물빨이 있으면 목줄이 쫙 펴집니다. 그럼 입질이 오면 바로 당겨지겠죠. 근데 오늘같이 물이 만약에 느려 물이 느리거나 아니면 역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심보다 내가 고기를 잡았던 수심보다 5m 정도 내리시고 천천히 릴링을 해주시면 내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목줄이 펴지겠죠. 쭉 그렇게 쭉 펴지면서 수심층 원래 고기가 잡히는 수심층에서 5m권 이상까지도 쭉 감아주시면 갈치가 쫓아와서 때립니다. 갈치가 공격성이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입질이 물이 느린 날 아니 입질이 약한 날 그냥 넣고 입질이 약해 그리고 계속해서 챔질하면서 쇼파이트 내고 꽁치 미끼만 계속 날려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릴링을 하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입질 들어오죠. 천천히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감으세요. 확 칠 때까지. 이거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꽁치 끝에를 물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바늘까지 애가 물었을 때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감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입질이 약한 날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다들 그냥 담가놓으시고 가만히 있고 액션 주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둥줄이 그 지선줄이 목줄이 길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옆으로 걸리기만 해요. 그럼 살짝 나 같은 경우는 살짝 당겨서 목줄을 펴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입질이 왔을 때 좀 더 빨리 느끼시고 챔질을 했을 때 후킹도 빠릅니다. 넣고 흔들고 액션 주고 가만히 있고 흔들고 액션 주고 가만히 있고 이런 날은 물이 잘 가는 날 물이 정상적으로 잘 가는 날은 그렇게 하셔도 물어요. 근데 물 그러니까 입질이 약한 날 있어 오늘같이 이런 날은 슬로우 릴링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5m 정도 밑에 넣으시고 살살 당겨서 내 목줄이 흐느적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당겨진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겠죠. 그럼 밑에서 치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닥 꾹팍 그러니까 뭐 툭 친다고 챔질하면 계속 꽁치만 잘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씻고 쫓아오다가 바늘을 딱 건드는 그 입질감이 있어요. 그걸 한두 번 해보시면 쇼파이트 내고 해보시다 보면 이게 갈치구나 이게 바늘을 단 거구나 이게 입질이 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신 다음에 정확하게 바늘을 때리는 입질을 캐치를 하시고 그때만 챔질을 딱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챔질을 하고 나서 최소한 10바퀴 정도는 감으세요.
갈치가 딱 물잖아요. 위로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바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찌를 받으시고 챔질을 하면 10바퀴 정도 감아서 내가 갈치가 치고 올라오는 것보다 릴링이 빨라야 결론적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치가 올라오면서 원줄에 슬랙이 생기기 때문에 좀 빨리 감으셔서 무게감을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랜딩을 해주시면 돼요. 드랙이 살짝 풀려져 있는 상태로. 꽁치 그리고 미끼 끼시는 거 파란 쪽 있잖아요. 파란 쪽을 그 겉에서 뚫어주시고 돌려서 안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뚫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랙은 어느 정도 푸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로드를 릴을 천천히 감아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살살 이렇게 감아주시면 입질이 오는 포인트가 딱 있어요. 거기서 토독토독 치면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감아주시면서 입질층을 찾으시고 수심층을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는 거기서 한 3-4m만 내리셔서 살살 릴링. 왜냐면 거기에 갈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 30이야 35야 해도 그 릴마다 그 수심층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5m 정도 내리고 천천히 감으시면 됩니다. 탁탁탁 조금 물어대는 이제 입질을 느끼시면 천천히 더 천천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미끼를 보고 갈치가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좀 기다리시면 잠깐 오다 지금 입질 오거든요. 이렇게 오다가 쾅 친다 갈치가. 근데 갑자기 확 가벼워질 때도 있어. 갈치가 지금 땡겨간 거예요. 갈치가 물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벼워지면 랜딩 하시면서 챔질 하셔야 돼. 그 상태에서 그냥 챔질 하시려면 갈치가 물고 올라와서 이미 슬랙 걸려 있잖아요. 라인이 슬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챔질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랜딩 하면서 챔질 하셔야 돼요. 릴을 감아 주시면서 그래야지 챔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쇼파이트가 자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드랙을 적정량을 푸셔야 되는데 챔질을 하셨을 때 드랙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빠지겠죠. 근데 드랙이 너무 또 세게 잠겨 있으면 갈치가 물고 입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적정 드랙은 몇 번 챔질 쇼파이트 내보시면은 갈치가 걸리는 드랙 양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서 그 드랙 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늘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이어로 바늘 이렇게 뽑으시잖아. 저희 같은 경우는 외줄 다니시는 분들은 플라이어 안 써요. 그 갈치 목을 꺾으신 다음에 이렇게 털어낸단 말이에요. 바늘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털어내는 이유는 바늘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플라이어를 억지로 막 집어내시면은 이게 미늘이라든가 바늘 이제 그 끝부분, 그 날카로운 부분이 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갈치가 물었어도 랜딩하다 빠져요. 지금 보세요. 35m 건 내렸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내렸을 땐 좀 기다려 보세요. 입질이 바로 올 수 있어. 왜냐면 수심층이 그때가 딱 입질 어군충이기 때문에 고기가 활성도가 좋을 땐 그때 빠바바박 물어요. 살짝 기다려 주시고 입질이 없어. 그러면 천천히 랜딩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살살 올려 주시면 꿈틀꿈틀꿈틀하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럼 더 천천히 입질이 약하실 때 이렇게 랜딩 하면서 낚시하시는 게 좋고요. 입질이 좋을 때는 수심층에 딱 넣고 조금만 흔들어주면 바로 물어요. 이런 식으로 로드가 밑으로 당겨갔을 때 하고 가벼워지지 않게 계속 감아주셔야 돼요. 36! 그리고 랜딩은 드랙을 풀어놓으시고 좀 빨리. 그러니까 갈치가 당겼을 때 입이 찢어지지 않으면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를 내가 랜딩으로 갭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빨리 이 드랙에 대한 적정량을 좀 찾으시면 계속 올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드랙을 너무 잠그시면 올라오다 찢어지고 드랙이 너무 빠져 있으면 갈치가 올라오면서 털어서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치 잡으시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을 꺾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배 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안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턱을 잡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이빨 보이시죠. 요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갈치는 여기 손이 닿으면 다쳐요. 목을 잡아주시고 꺾으세요. 뒤로 빡. 그러면 갈치가 얌전해졌죠. 모가지가 완전히 꺾어지면 그러면 요걸 살살살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살살 그래야 돼요. 이거를 플라이어를 놓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면 바늘이 상해. 그럼 바늘을 계속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처럼 꺾어내시고 살짝 빼세요. 살짝 빼셔야 반으로 오래 쓰시는 거고 시오파이트 결국 물고 올라오다 빠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요 지금 말씀을 드린 요 부분만 잘 이제 생각하시고 낚시하시면 계속해서 올려서 낚시하실 수 있어요. 지금 35.4 요 정도에서 까딱까딱까딱 가만히 대기 이 정도에서 기다려 주시면 보세요. 여신이 오고 입질이 확실하게 와요. 근데 그거를 여신 올 때 챔질을 하시는 거야. 그거를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참아야 돼. 한 템포 참어. 그러면 확실하게 물어요. 한 번에 막 팍팍 물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입질이 한동안 없어. 그럼 슬로우 릴링. 미끼가 움직여주는 도망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릴링. 보세요. 입질 들어왔죠? 한 번 더. 지금도 입질. 자, 한 번 더 입질. 이게 여순이에요. 이게 물은 거야. 보셨죠? 초리때 땡겨가는 거. 그다음부터 릴링은 드랙이 좀 맞춰놨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그래도 드랙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갈치가 땡기는 그 받는 부하는 비슷해요. 너울이 센 날은 또 드랙을 좀 조절하시고 회전수도 뭐 위로 배가 올라올 땐 좀 천천히 내려갈 때는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랜딩하는 것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갈치 입이 안 찢어지는 그 적정 힘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바로 땡겨서 올려야 돼. 오케이.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죠? 꺾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빼는 거예요. 살짝. 전 솔직히 텐빈 오면 손으로 잘 안 들고 있어요. 그냥 거치에는. 왜냐면 힘들어. 내가 테냐를 하고 메타를 해서 액션을 주면서 뭐 잡아내는 낚시보다는 텐빈은 그냥 외줄 낚시인데 바늘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끼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만 인지를 시키면 돼. 지금도 입질해요. 좀 보세요. 그치. 이거는 치고 올라와서 제가 챔질했습니다. 물고 올라왔어. 이게 맨 처음 넣고 까딱까딱까딱 해주잖아요. 이거 하나로 조가량이 엄청 차이 나요. 오늘 배가 얼마나 왔냐면, 짠. 수평선이 환하다. 수평선이 환해. 갈치가 있는데 뭐 안 문다. 없어요. 입질이 약하다? 그건 물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빠를 때는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물고 있으면 이미 배가 땡겨주니까 지선이 땡겨지면서 목줄이 땡겨지면서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물이 느려. 그러면은 목줄이 슬랙이 있단 말이에요. 입질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 앞으로 오거나 뒤로 와서 흔들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이 물이 느린 날이야, 빠른 날이야, 지금 물이 쓰고 있어, 가고 있어, 이거를 아시고 낚시하면 좀 더 많이 잡으세요. 모르고 하셔도 뭐 집어칭이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살아나는 날은 좀 더 나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질이 되게 예민해. 지금 제가 앞에서 잡으면서 수십층을 계속 불러주고 있는데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 속상해. 그래서 그리고 집어등을 안 끼시는 분들이 많아. 어디서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라이징이 돼서 고기가 떴을 때는 뭐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물어주니까 갈치 같은 경우는 집어를 해서 잡는 낚시여서 집어등이 있어야 됩니다. 어허, 좋네요. 사이즈 보세요. 삼지. 얘는 지금 항문장 잤습니다. 항문장 삼지 확실하게 삼지죠. 아까 사지도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시즌 초반이라 이제 갈치 잡는 거를 못하셔서 그래.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외줄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잘 잡는데 확실히 갈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입질이 지금 태풍전이라 예민한 건지 물이 느려서 예민한 건지 그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못 잡아. 그게 참 아쉽네요. 그거 봐, 이렇게 살짝 감아주고 물죠. 왜 이걸, 이게 이렇게 쉬운 건데 낚시가. 자, 바로 또 올라오죠. 잘 올라옵니다. 이게 낚시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 그것만 좀 이게 인지를 좀 잘 하시면 텐빈만큼 쉬운 낚시 없어요. 자, 수민청 맞추고 또 집어넣었어요. 아, 지금 피딩 왔어. 피딩. 근데 입질이 예민해. 그게 문제예요. 고기는 많은데 입질이 오늘 너무 예민하네. 히터, 어?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지금 고기가 살짝 떴어요. 왔다 왔다. 더블 여기까지 트리플 히트. 29 올라옵니다. 고기
오, 사이즈가 힘이 좋아졌는데? 목을 확실하게 꺾어주고 입 벌려 이런 벌리잖아. 그럼 살살살 흔들어서 빼면 돼. 이렇게 민을 안 상하게. 짠, 많이 잡았죠? 이제 방풀 했네요. 세트 29 좀 풀렸죠? 너무 물어, 너무. 우후, 갈치가 손맛이 장난이 아니야. 이제 한 80마리 잡잖아요. 80마리 100마리 잡으면 어깨가 너무 아파. 랜딩을 하도 많이 해서. 워낙 또 힘을 쓰기 때문에. 갈치 텐빈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오시는 게 좋아. 우샤. 멈춰, 멈춰. 아니, 아니. 뒤집어서. 그렇지. 아, 근데 꽁치 소비가 너무 세다, 텐빈. 지금 한 마리 원샷 원킬이긴 한데 입질하세요. 또 잡으셨어.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감 잡으신 분들은 진짜 잘해요. 그렇지. 지금 챈트라는 거 보셨죠?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챈트. 계속 옵니다, 계속. 지금 보셨죠? 드랙 소리 안 나는 거? 갈치 올라온 거예요. 그땐 빨리 감으셔야 돼. 무게가 있으면 일정하게 감으시는데 무게가 없어진다 그럼 빨리 감으셔야 돼. 갈치가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또 하나 올라왔어. 요번 꼭 3지. 다 지금 사이즈, 평균 사이즈가 3지. 조금 큰 애들은 4지. 잘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영 패밀리를 찾아서 테냐, 텐빈, 갈치, 낚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여수에서 외줄 낚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구멍이가 풀리는 첫 주 주말이기 때문에. 근데 먼바다가 전부 다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오늘 입질이 너무 약해. 태풍 직전이어서 그런가 입질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질 약할 때 이제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래 릴링도 하고 좀 주우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리수를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마리수는 한 70에서 8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풀 한번 볼까요? 지금 풀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거의 다 채웠죠? 한 80% 정도 채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즈도 기본 3지, 약 2.8부터 3지, 그리고 큰 건 4지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리수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갈치에 대해 속성을 좀 많이 아시면 아무래도 많은 갈치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는데 전체적인 종은 조금 떨어져서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입질이 예민할 때 낚시하는 법을 오늘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다음에 태년 텐빈 가셨을 때 입질이 약하면 그 지금 다양한 방법들 소개한 거를 이제 활용하셔서 많은 마리수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